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중국,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중국은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본토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좀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러면서 상해홍콩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한 0.4%, 심천 성분은 플러스 한 0.7, 항셍 지수는 마이너스 1.6% 정도. 홍콩 지수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근래의 상승세 생각하면 이렇게 이례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늘었어요, 중국의 환자들이? 오늘 국가위생건강위에서 총 94명 정도가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 헤이룽장성에서 47명, 지린성에서 19명, 뭐 허베이에서 18명, 거기에서 사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도 21일 지역사회 감염자가 6명이 보고가 됐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본토에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사실 중국의 전체 규모 대비하면 이제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뭐 춘절 앞두고서 이제 뭐 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뭐 또 일주일마다 자시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도 있을 정도로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굉장히 강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아무래도 빌미로 활용이 좀 됐고요. 중국 전역에서 94명이면 뭐 아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적은 숫자이긴 한데. 예, 맞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그 전부터 사실 이제 중국은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근래 한 100명 수준까지 그냥 올라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국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차익 실현의 뭐 빌미로서 활용될 가능성은 높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웠군요. 예,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의 장중 움직임들을 보시면 굉장히 차익 실현 움직임과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좀, 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던 편입니다. 있었던 편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악재 이벤트에 좀 힘을 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로는 에너지은행 증권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해 종합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태양광 바이오 등 기술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심천 성분하고 창업판이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국가 펀드 출시 발표를 좀 했고요. 국가 에너지 그룹, 중신국진, 그다음에 중국 동방 연합이 연합을 해서 중국 국가 신에너지 산업 투자 펀드를 좀 조성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0억 위안 정도 되는 규모이라고 하고요. 뭐 투자 운용 성과를 통해서 향후 한 500억 위안 정도까지도 추가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슈로 오늘 뭐 태양광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국가 에너지 그룹 등등은 공기업들일까요? 뭐 일단 국영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은 저는 팩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 코로나 확진자 늘면 진단 키트 강세 보였던 것처럼 중국도 동일하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이제 개별 기업 이슈로 야오밍 상더라고 하는 이제 CMO 관련된 회사가 2020년 예상 실적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순이익 야오밍 캉더? 야오밍 바디 바이오하고 우시앱텍 이렇게 불리는 우시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비슷해요? CMO 혹은 CDMO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야오밍 캉더. 예.
예. 이름 불리는 이름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시바이오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시앱텍도 있고 자회사 약간 두 개가 다른 회사긴 한데. 아니 야오밍 강좌를 왜 우시바이오라고 불러요? 비슷하지도 않구만. 예,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알겠어요. 것 같은데 예상 순이익이 한 50에서 60% 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고 2020년 하반기 글로벌 고객사 수주 증가로 하반기에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30% 정도 예.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총상위 바이오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아까 이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티커를 제공해주는 업체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르다 정도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티커로 불러요? 그 회사 이름은 따로 있고 티커도 따로 있죠? 아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HTS마다 부르는 이름이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회사랑 이제 뭐 예를 들어 타사랑 어느 이제 그런 금융 자료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 신기해요 뭐, 정말. 아직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같은 회사가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아직도 그냥 외워버렸지 납득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댓글창 보시면 그 기업 이름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게 이제 네. 아마 쓰시는 것 따라서 아니면 본토에서 또 부르는 이름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로나 봉쇄령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쇄령이 지난해 1월 이후에 최초기는 합니다. 뭐 일부 지역이었는데 이제 22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네. 홍콩 정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뭐 야우친몽 지역이라는 데를 봉쇄한다고 좀 밝혔고요. 야우친몽 지역 전역에 설치된 하수검사 장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감염자가 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차익 실현이 될 만한 빌미들이 좀 나온 걸 뭐 활용을 했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홍콩 증시향 남아자금도 사실 93억 홍콩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뭐 이것도 예. 적은 금액은 아닌데 15거래일 내 최저치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출된 자금도 좀 있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이 매수세에도 반영된 영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이제 주요 경제 지표 하나 보실 건 1월 27일 수요일에 예정된 12월의 산업이익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로 다르게 부른다. 중국에서는 코카콜라를 뭐 중국은 다르게 부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왜 2% 12거냐. 채팅창에서 혼내고 계세요. 저도 네. 제일 궁금한 건 중국 현지에서 어느 네. 발음으로 부르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통일해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즉 우시바이오를 우시바이오라면 영어식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우시 웹텍이라고 부르는 건 이해는 돼요. 야오밍 강더는 우시와 전혀 발음도 달라서 아예 다른 이름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면 중국어 발음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죠?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예. 네, 유럽 증시가 사실 오늘 장 시작했을 때 낙폭이 좀 컸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낙폭이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한 -0.65. 네, 이탈리아 지수가 제일 많이 하락을 하는데 -1.87.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0.8% 정도 예. 하락을 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2%까지도 밀렸다가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고요. 네, 닥스 지수도 한 1%가량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조금 줄였던 모습이다. 뭐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 예. 그리고 뭐 ECB의 결과에 대해서도 뭐 조금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 백신 공급 문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공급의 차질을 빌미로 그 화이자에 네. 뭐 소송을 하겠다라는 시사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벨기에에 있는 공장 증설 문제 때문에 공급량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 이탈리아 관련해서도 좀 공급량을 줄였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원래 한 2에서 3만 명 정도 백신 접종을 맞다가 지금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7,500명 정도 아하. 수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뭐 아무래도 그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보이고요. 또한 이제 유로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실 기대했었던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과의 투자 협정안이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7년 정도를 끌고 있다가 투자 협정안이 체결이 됐었고 의회에 이제 의결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EU 의회에서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의회 비준이 미뤄지거나 혹은 뭐 부결될 수도 있는
이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제 20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내용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 정책 동결했고 여건 완화 시에 PPP를 사용할 수 안 할 수도 있고 네. 여건이 안 좋아지면 더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또 환율 관련된 언급이 또 없었어요. 또 어제는 어제는 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관련된 전망도 하방 리스크가 크나 12월 경제 전망은 유효하다고 발언을 하는 등 좀 뭔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느낌이 예.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이야기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12월 전망을 했을 경우에 그냥 단적인 예를 보면 독일이 2월 중순까지 락다운을 연장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그런 좀 매파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덜 완화적으로 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아무래도 유로존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해 주체들이 이해관계 주체들이 좀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발언 자체는 덜 완화적이었으나 네. 저는 실질적인 조치는 완화적인 내용으로 계속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환율 전쟁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좀 유럽 약세 같이 만들어 주고 싶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투자 협정 네. 안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조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요. 경기의 예. 회복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이 투자 협정안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중국과의 투자 협정안이면 뭐가 있을까요? 서로 뭐 더 자유롭게 투자하자는 내용이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발견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과의 이런 투자 협정안이 비준이 되면 네. 이제 유로존의 추가 성장까지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벤트인데 뭐 백신 쪽에서도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네. 투자 협정 관련돼서 노이즈가 나오니까 뭐 금일의 하락의 이슈로는 뭐 나름 적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백신 공급 관련돼서는 사실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허가된 백신들이 대부분 이제 mRNA 계열 백신들이고 이거는 이제 유통이나 생산에 어느 정도 좀 불편하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뭐 얀센의 뭐 존슨앤존스, 얀센이랑 같이 하고 있죠. 그거나 노바백스 같은 것들의 백신이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이런 병목 현상이 좀 해소될 수는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 거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접종률이 35%까지 또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좀 넉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온 걸 저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심지어 다섯 번 맞은 이거는 실수긴 하던데 다섯 번 맞힌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노인분께 백신을 5회 접종. 왜? 네. 근데 왜? 일단 백신 양이 부족하지가 않은 아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 써서 막 이 양을 조절하고 그럴 만한 니즈가 좀 떨어지기는 하나 봅니다. 야, 그거를 백신이 넉넉한 결과라고 해석하는군요. 근데 실제로도 아니, 이제 모더나하고 예,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이미 계약 기계약이 끝난 물량이 네. 전체 인구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백신 부족 이슈가 좀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 이고요. 예. 제가 백신 확보는 잘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 맞힌 건 실수죠. 잘못한 네, 거예요. 실수죠. 그냥 실수인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네. 뭐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언론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야, 아, 네. 우리나라 언론에 네, 우리나라 언론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우리나라 어느 쪽 언론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이 백신 관련해서도 공급 이슈도 있지만 백신 우선주의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백신 양극화? 예, 백신 양극화. 이제 선진국은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고 이제 좀 빈국들은 백신 접종의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이런 양극화에 네. 대한 노이즈도 사실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 조차도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예. 뭐 시장을 좀 흔들 만한 이벤트로 가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백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미국 케이스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 이제 이후 바로 다음 날
이제 100일 내에 1억 명을 접종시키겠다라고 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접종량을 늘리기 위해선 어쨌든 공급 쪽을 개선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산도 열심히 잘 되겠습니다만 선진국들도 확보가 쉽지 않고 또 빨리빨리 맞춰야 되고 싶어 하니까 쉽지는 않겠어요 정말. 야, 백신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되죠. 아 저는 뭐 아, 저 예, 큰일이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그러면 유럽 뉴스는 대강 정리된 것 같고 미국은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는. 아, 예. 네. 좋은 뉴스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은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지표.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이제 미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0.6%,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 S&P 500이 한 마이너스 0.7%로 네. 이 전반적인 증시의 차익 실현 움직임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현재 시간 선물은 예. 근데 예. 그 외에 시장 지표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약간의 박스권에 갇힌 모습 기존의 이제 움직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덕스 같은 경우에는 22에 이 유로와 강세에 관련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90선대에서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도 옐런 재무장관의 후보자 발언 이후에 뭐 1.09 정도에서 뭐 1.12 정도 수준에서만 이제 변동이 있으면서 크게 위로 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올라가는 걸 멈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는 2.17%까지 좀 팍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갔다가 네.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2.1%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는 그다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상치일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실질 금리 또한 마이너스 1%대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서 제 판단으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지표 환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금일 주가의 조정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의 움직임들만 봤을 때는 과하지 않을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로 보면 주가의 나쁜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금의 방향과 반대의 이제 움직임이죠. 네. 예를 들면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강세로 세게 전환되는 움직임도 네. 사실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더 심화되는 움직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나빠진다는 뜻이니까 예.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가 만약에 2.2, 2.3%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바로 이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다시 조기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걱정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이런 박스권 내에 좀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는 것도 예. 증시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뭐 관망 심리도 강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FOMC 회의는 뭐 또 봐야 알겠지만 뭐 사실 22처럼 뭐 크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 새로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쓸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정도의 발언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은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금리 내려주겠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뭐 금리를 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정확하게 딱 꼬집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발언만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겠죠. 예, 긍정적일 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한국투자증권의 윤소정 연구원님께서 발간하신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이 깊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 많은 미국채 누가 다 사냐라는 제목입니다.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고 이런 수급 요인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라는 우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수급 주체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채권 수급 주체요? 예, 이제 금리가 사실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주체들이 안 사죠. 그렇죠. 좀 더 기다리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사고 저래도 예, 사는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는 존재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신흥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미국 달러에 예. 대한 수요를 국채로 이제 써 매수하는 이런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금이나 보험 헤지 펀드 등의 이런 디폴트 수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미국 국채의 상승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고서인데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러네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한투증권에 2만 원 미국채 누가 다 사나? 예.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괜찮으려면 그런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나줘야 특별하게 걱정할 건 없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연히 이 디폴트 수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수요만큼이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 내에서도 금리 격차에 의한 새로운 수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 이런 제약 이런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색다른 좀 해석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는 무역 흑자국들의 중앙은행이거나. 최근에 자국으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나라의 중앙은행이거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일 텐데 그러면 미국 국채 사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어쨌든 이제 사실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로 이제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인플레 출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한 번 더 발언을 해주시면 저는 뭐 그것도 더 좋을 거라고 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금리 미국 국채 금리에 최소한 급한 상승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그런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일 선물 시장의 낙폭이 이제 예. 아까 장존보다 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예. 장 열리고 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7일 수요일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내구재 수주 있고 28일 목요일에는 당연히 이제 FOMC 성명서 발표 있습니다. 와, 네, 4분기 GDP하고 1월 말이네요. 예. 4분기 PC 물가 지표 등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PC 물가 지표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이제 물가 지표가 1년으로 쳤을 때 과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의료비 네.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는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PC 물가 지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거주비하고 네. 예. 이제 CPI하고는 좀 다릅니다. CPI는 거주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는데 PC는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이 오히려 기저효과가 높았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역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수요가 분명히 늘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해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연간 전망으로 봤을 때 이 물가 지표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제 논리가 그러니까 있었다. 그 코로나 치료는 우리나라처럼 공짜로 해주는 나라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 또 좋은 나라 반대 효과일 텐데 그렇죠. 미국은 돈을 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기자 효과들까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변수들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무게중심을 실는 건 뭐 이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걱정하지 말자라는 관점에 저는 좀 무게중심을 실고 싶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주요 기업의 마지막 이제 실적 발표들. 다음 네. 주에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26일 장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27일에 이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 일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일단 장우석 본부장님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해 주실 건데 네. 26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실적 발표를 예. 그다음에 27일 장 마감 후에 애플하고 테슬라, 페이스북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플락세라 IT라고 하는 예산 서베이를 하는 이제 미국의 서베이 업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가속화 등으로 네. IT 지출 예산 비중이 는다라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콜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예. 살펴보시면 이제 IT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좋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해 오신 내용이 하나 좀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예 알겠어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재밌는 이야기 없는 날 예. 재밌는 얘기 없는 날 이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퇴근하시는 거죠? 아 예. 좋겠습니다. 저는 1시간 더 남았습니다. 들으면서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퇴근하겠대.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